안녕하세요 여러분, 잼툴의 최 실장입니다. 빗자루질이나 밀대를 사용하던 옛날과는 달리 이 대포형 송풍기의 사용으로 낙엽이나 눈쓸기 같은 청소작업이 엄청나게 쉬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형 송풍기를 한번 사용해 보신 분들은 그 편리함에 다시는 빗자루를 들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 만큼 요즘엔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송풍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송풍기를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앞으로 사용하실 분들의 가장 큰 궁금증, 제일 센 녀석은 누구냐?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한 송풍기는 가장 유명한 브랜드의 대장급 송풍기 네 종류인데요. 미러키의 M18 FBL과 디월트의 대형 블로워, 그리고 그린웍스의 80V 제품과 이고파워의 신형 송풍기입니다. 네, 이 정도 라인업이면 긴 설명 없이 바로 테스트로 넘어가도 되겠죠. 누가 봐도 공정하다는 결과값을 얻기 위해 총 4종류의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우선 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무게를 얼마나 멀리 밀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인데요. 앉은뱅이 의자 위에 벽돌을 얹고 동일한 출발선에서 불어내는 테스트입니다. 출발선에는 기준선 이상으로 밀어내는 반칙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망을 설치했고요. 우선 디월트부터 진행해 볼까요? 1차 시도 6m, 2차 시도 5.34m, 3차 시도 5.23, 4차 5.84, 5차 시도 5.73m로 5회 평균 5.63m를 기록했고요. 미러키는 1차 시도 4.57, 2차 5m, 3차 시도 4.99, 4차 5.32, 마지막 5.42m를 기록하면서 평균 5.06m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린웍스는 어떨까요? 1차 시도. 아, 이게 뭐죠? 예상한 범위를 벗어나 버렸는데요. 줄자가 설치된 레일을 벗어나면서 추가적인 측정을 했더니 대략 8.08m를 기록했고요. 2차 시도. 아, 1차보다 더 멀리 간 것 같은데요. 2차 시도 역시 레일을 벗어나면서 8.75m를 기록했습니다. 아, 이건 벽돌을 더 추가해서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이고파워입니다. 1차 시도. 와, 이고파워도 가볍게 레일을 벗어나면서 8.47m를 기록했는데요. 2차 시도. 와, 2차 시도 8.99m입니다. 이고파워와 그린웍스는 예상 범위였던 레일을 벗어나면서 추가적인 테스트, 결승전을 요구했는데요. 결승전은 벽돌 3개로 무게를 늘려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린웍스의 1차 시도는 4.14m, 2차 시도 4.24m, 3차 4.05, 4차 4.82, 마지막 5차는 4.36m로 평균 4.32m를 보여줬습니다. 이고파워는 1차 시도 6.09m, 2차 6.84m, 3차 5.73m, 4차 6.22, 마지막 5.95m로
평균 6.17m를 기록했는데요. 벽돌 3개를 얹어도 이렇게 잘 밀려나가는 게 맞나 싶어서 디월트와 미러키도 간단히 테스트해봤습니다. 디월트는 3회 평균 3.21m, 미러키는 3회 평균 3.66m로 그린웍스와 이고파워가 확실한 힘의 우위를 보여줬는데요.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벽돌 한 장에서는 디월트가 앞서고 벽돌 세 장에서는 미러키가 앞선다는 것이죠. 이 의문은 추가적인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풀리게 됐는데요. 이번엔 물입니다. 고무대야에 가득 담긴 물을 얼마나 빨리 비워낼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겠는데요. 디월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 역시 엔진블로워와 동급이다 라는 말을 증명하듯이 엄청난 양의 물을 굉장히 빠르게 비워내는데요. 다 비워내는 데까지는 1분 13초를 기록했습니다. 미러키는 어떨까요? 미러키도 만만치 않은데요. 체감하기론 디월트와 거의 동일한 파워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비워내는 데 걸린 시간은 58초로 디월트보다 15초 빠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린웍스도 해봐야겠죠. 네, 역시 앞선 두 녀석들보다 더 강하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소요 시간은 41초 정도로 확실히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엔 이고 파워입니다. 와, 시작부터 물보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순식간에 물을 모두 비워내면서 21초대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치솟는 물의 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비교한 녀석들과는 또 다른 경지에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이번에는 톱밥을 1분 동안 불어내면서 얼마나 넓은 면적을 비워내는지 알아보는 테스트를 해보겠는데요. 각 제품들이 동일한 출발선과 각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도 장착하고 우선 디월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디월트가 이렇게 강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톱밥을 밀어내고 있는데요. 1분 동안 밀어낸 면적은 이 정도입니다. 다른 제품들은 어떨지 얼른 불어봐야겠죠. 다음은 미러키입니다. 네, 미러키 역시 대포형인 만큼 잘 불어내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송풍기의 입구가 좁아서 그런지 가로로 확장되는 범위는 디월트보다 넓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전체적인 범위가 디월트보다는 좁은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엔 지금까지 꽤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던 그린웍스입니다. 와, 시작과 동시에 이 녀석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는데요. 아, 좌우로는 디월트보다 약간 좁은 것 같지만 직진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전방으로 쭉쭉 톱밥을 멀리 밀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고 파워는 어떨까요? 지금까지의 테스트를 봤을 땐 가장 기대되는 녀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와, 대박이네요. 톱밥에 폭풍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1분 동안 비워낸 면적은 딱 봐도 가장 크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 이거는 좀 차이가 큰 것 같은데요.
통풍기계의 사기캐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지속시간에 대한 테스트도 해봐야겠죠. 우선 디월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m 이상의 테스트 구간에 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바람이 도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출력 저하는 거의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연속 사용 시간은 15분 20초를 기록했는데요. 미러키는 어떨까요? 미러키 같은 경우엔 디월트보다 조금 더 긴 시간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디월트가 꺼진 15분 정도부터는 출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초반부와의 소리를 비교해봐도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끝까지 동일한 출력이다 라고 보기엔 어려웠는데요. 최종적인 사용시간은 22분 28초를 기록하면서 꽤 긴 시간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가장 기대되는 녀석 그린웍스의 사용시간도 살펴봐야겠죠. 와, 뒷부분에 있는 깃발의 펄럭임이 이전에 테스트한 녀석들과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분이 넘도록 사용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서 출력은 처음과는 다르게 조금씩 약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역시 대용량 배터리. 진짜 무식하네요. 이번엔 이고파워인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세 번째 파랑색 깃발까지 마치 첫 깃발인 것처럼 팽팽하게 펄럭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파워면에서는 완전히 압도적이다 라고 생각되게끔 끝에 있는 깃발까지도 바람의 영향을 확실히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소리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출력 저하는 10분 이후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송풍기보다 확실히 높은 출력을 꺼지기 전까지 내준 것 같죠. 최종적인 사용시간은 28분 23초로 이 녀석 역시 대용량 배터리의 강점을 10분 발휘해줬습니다. 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이 녀석들의 성능 충분히 보셨을 텐데요. 테스트에 대한 분석도 해봐야겠죠. 벽돌 테스트와 물 테스트를 하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은 디월트가 스펙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벽돌 3개를 밀어내는 테스트에서는 미러키보다 약한 모습까지 보여줬었죠. 풍량이 600CFM으로 미러키보다 월등히 높은 스펙이었는데 아무래도 넓은 구경의 토출구 설계가 근접거리에서의 풍압이 높지 않았던 원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린웍스는 디월트보다 조금 낮은 500CFM인데 디월트보다 벽돌을 멀리 밀어내고 물도 빨리 비워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세 번째 범위 테스트에서 불어낼 수 있는 좌우 넓이가 디월트보다는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범위 공격을 얼마나 잘하는가의 톱밥 테스트에서는 디월트가 스펙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넓게 바람을 내뿜는다는 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러키는 출력이 낮은 만큼 같은 용량의 배터리에서 디월트보다 확실히 오래가는 지속시간을 보여줬고요. 근접모재에 대한 풍압은 확실히 디월트보다 높아 보였지만 범위 테스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스펙을 가진 만큼 다른 제품들보다는 좁은 면적만 비워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아, 이고파워는 확실히 체급이 달랐던 것 같죠. 금액도 타 브랜드 대비 월등히 비싼 만큼 성능 또한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다 라고 생각하고요. 베어툴만 봤을 때는 이고파워가 가장 가벼웠지만 배터리를 장착시킨 상태에서는 이고파워가 가장 무거웠습니다. 18650 배터리 하나를 4V로 봤을 때 이고파워가 가장 큰 와트수를 자랑한 만큼 무게도 상당했던 것 같죠. 하지만 실제 사용해서 가장 무겁게 느껴졌던 제품은
그린웍스였던 것 같은데요. 무게중심이 뒤로 많이 쏠려 있는 만큼 컨트롤하는데 힘이 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미엄 브랜드 4종류의 대포형 송풍기를 살펴봤는데요. 각 브랜드의 대표 송풍기답게 어떤 게 안 좋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모두 훌륭한 성능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린웍스와 이고파워는 가든툴 전문 브랜드답게 대용량 배터리의 이점을 확실히 보여줬던 것 같고요. 디월트와 미러키는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의 배터리였음에도 엔진급이다 라고 느껴질 만큼 꽤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면서 가격 대비 참 괜찮다 라고 생각한 테스트였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의 작업 특성에 맞게 구매하신다면 모두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테스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공정한 테스트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도 테스트에 대한 분석은 저희 팀에서 만든 데이터를 토대로 주관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다 보니까 충분히 다른 의견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잼툴의 최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